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7.8% 증가한 규모로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안전 분야 투자에 특히 역점을 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1조 8,902억 원 증액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짰던 본 예산보다 7.8% 늘어 모두 합하면 26조 2,633억 원 규모입니다. 경제와 미세먼지, 안전, 복지 등 5개 사업에 집중 투자됩니다. 이번 예산안에선 골목 상권 활성화와 미세먼지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힘을 줬습니다. 정부 추경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 경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쪽엔 87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돕는 정책이 주를 이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 면접수당도 설계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특히 비중을 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수소 전기차 보급,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지원 등 미세먼지 관련 사업에만 4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숲속 공장 조성 활성화 지원 등 특색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경기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감지기 보급 등 612억 원의 안전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행복주택과 아동수당,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정부 사업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분야에 3,371억 원, 재정 안정화 기금 설정에 63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